없어. 아저스 왕자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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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공격이 되네. 잠깐만. 공격이 된다고? 구원받지 못하리라. 저기 봐. 아저스 왕자님이야. 마리 앙크 앙투아네트. 야, 아 인사해. 천박한. 아서스 왕자님이야. 안녕. 학살. 학살. 대장이 죽인다, 야. 아, 그래? 강을 건너는 다른 길. 아서스한테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 봐. 이 막간 제이나의 만남. 2주 후 달나란의 보랏빛 정원에서 뭘 했을까? 보랏빛 정원에서 둘이. 야, 그리핀 날아가는 거 봐. 와우 같다. 당신이라면 왕보다 현명할 줄 알았건만 종말이 다가올 거요. 예언자를 천대하는 안토니다스? 그런 헛소리에는 관심 없어. 야, 안토니다스 때는 마법사가 이걸 못 본다고? 이 종말을 못 본다고? 그럼 이제 나오거라. 근데 그럼 이걸 본 저 예언자는 얼마나 대단한 거야? 스승님, 엿들어서 죄송합니다. 제이나. 예, 그런 호기심이 네 가장 큰 장점이라. 저 미치광이는 미치광이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야, 좀 들어. 명색이 대마법사인데 예언자 예언을 안 믿었어. 하이 템플러의 도시 같네. 저 골렘 만들고 있어요. 마법 도시구나. 예. 마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병이 번지고 있어. 북부에 역병이 번지고 있다고? 그랬어. 지금 현실 세상과도 좀 비슷한데? 현실 세상에서도 북부 지역에서 그 역병이 돌고 있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녀오거라. 알터렉, 역병의 참상.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아서스와 그의 부하들이. 아서스 왕자님. 아서스 왕자님. 여기서 기다린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분이 오시는 게 확실합니까? 걱정 마라. 제이나는 늦는 일이 많아. 아, 제이나 기다리고 있어? 몇 시간이나 기다렸어? 야, 제이나 달려온다, 야. 도와줘야겠습니다. 오크랑 싸우고 있어. 오크랑. 기다려라. 즐기시게 납도. 제군, 제이나 프라우드 모어를 소개하겠다. 키린토의 특수 요원이자 이 대륙에서 가장 재능 있는 마법사 중. 여기 물댕댕이 있네. 즐거운 보아. 신기하다. 그대로인 것 같군. 다시 만나 반가워, 제이나. 저도요, 아서스. 왕자님의 호의를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렇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물정령 사라지는 거 봤어요? 머리 목막 팔을 막 위로 흔들고. 왕의 길을 따라가면서 마을들을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 제이나. 제가 도와드리죠. 대마법사 물댕댕이 소환. 댕댕이 소환. 전체는 3번. 1번 아서스, 2번 제이나. 가자. 대장. 대장은 뭐 특별한 거 있나? 준비됐습니다. 그냥 보병 강화판이네. 그냥 보병 그냥 보병 영웅일 뿐이었어. 아서스 왕자님. 어이구. 공격이 되네. 잠깐만. 공격이 된다고? 구원받지 못하리라. 지금 누가 웃지 않았어? 뭐야? 천박한가? 저기 봐, 아서스 왕자님이야. 마리 앙크 앙투아네트. 야, 아 인사해. 천박한. 아서스 왕자님이야. 안녕. 학살. 학살. 아직 평범한 아서스인데. 대장이 죽인다, 야. 왕자님, 누군가 반대쪽에서 다리를 끊었습니다. 아 그래? 강을 건너는 다른 길. 아서스한테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봐. 미안해. 아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이입하란 말이야. 옥수수. 사진 갖다 쓴 거 아니야 이거? 평면에다가.
모두 없애버려. 모두 없애버려. 도적대? 한 방에 죽어버렸네. 모조리 빼앗아라. 모조리 빼앗아라. 살려주세요. 야, 망치 힘 실어서 패는 거 봐. 진짜 영혼을 다 들고 때리는 거 같아. 근데 왜 일로 가고 있지 나?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돌아가야 되나 보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이걸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대표? 왕자님, 근처에 고대의 샘이 있습니다. 고대의 샘이 있습니다. 신성한 샘물을 마시면 체력이 회복되고 멀록이다. 부상도 치유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겠구나. 정말 유용하겠구나. 이 리액션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스팸을 김치에 싸서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겠군요. 이 이미지 같아. 멀록. 아, 댕댕이 소환 한번 해보자. 물댕댕. 세네. 댕댕이. 거의 캐논을 썼는데? 하이드로 캐논 같은 거? 뚱이 집. 멀록들은 우두막에서 뭐 할까요? 카드놀이 하나? 하스스톤? 꽝! 꽝! 어! 보물이다! 힘의 망치래. 나 망치 좋아해. 둔기 좋아하거든. 힘망. 힘 1 증가. 그렇답니다. 힘 1 증가했대. 힘. 아무튼 좋아짐. 어? 집행자? 뭐야? 그게 있는데 스카이림. 스카이림 개가 있는데? 뚜시쿠. 아이, 공격 속도를 모르니까 효과음을 못 넣겠네. 여기서 뭘 집행하고 있었을까? 은밀하게 둘이. 제가 도와드리죠. 방패를 들어 몸을 지켜라. 부사관. 부살 따위로 우릴 막지 못한다. 어, 방패를 들었다. 해골이라고? 해골? 모두 처치하라. 해골한테 힐 줘. 제이나 랩업했다. 만화 회복 속도 증가 이런 거 할까요? 난 이 패시브가 더 좋아. 패시브 많이 하고 싶어. 방패를 드는 스킬이 생겼나 보네. 대체 뭔가? 언대도입니다. 마을 전체가 미쳐버렸습니다. 언대도입니다.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원인을 찾아내야겠어. 원인을 찾아내야겠어. 좋은 생각 같네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방어 강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일단 3번으로 이동핑 찍고. 아, 저거 샘 퀘스트 해보자. 이 퀘스트라면 뭘 주는지 모르겠네. 언데드 스컬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두식구.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피해 감소 20%. 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그 노인이 말한 재단인가? 생명의 샘. 빛의 축복을 받은 이 물을 마시면 상처가 아물다고 했지. 이 퀘스트 완료가 무슨 보상을 주는지가 너무 궁금해. 여기 있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생명력 다 회복됐지? 가자. 회복됐다. 오, 진행. 곡물 창고 주변의 땅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아, 역병이 돌고 있구나. 곡물까지도 역병에 걸린 걸까? 아니길 바라야죠. 저 상자에는 북부 지역 물류의 중심지인 안돌할의 인장이 찍혀 있어요. 이 곡물이 역병을 퍼뜨린다면 얼마나 많은 마을이 감염되었을지 짐작할 수조차 없어요. 어? 왜 태훈이? 아, 오염된 곡물 창고니까? 천박한가? 그거 흥미롭네요. 오염된 곡물 뭘까?
해골전사 방어 켜. 대장 어딨어? 대장 방어 켜. 이 뻑뻑거리는 것만 빼면은 되게 괜찮은데 너무 버벅거려. 아 탭 탭키 되네. 탭 탭으로 그 빨리 캐릭터 전환해서 뭐 스킬 쓰던지 할 수 있어요. 좋은 기능을 갖고 있구만. F2 전체 선택만 좀 하게 해주지. 사제 엘프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쿠엘 탈라스의 사제입니다. 진짜 힐 주는 사제구나. 이 기이한 저주에 맞서 이 땅을 치유하러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엘프의 관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엘프의 관용. 이 마을 끝에 곡물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언데드다. 야 언데드가 가득하다. 거기까지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게임 중에 자꾸 옆에서 이 설명이 오잖아요. 근데 안 들어와. 눈에 너무 안 들어와. 어디로 갈까요? 대체 우와 2인 1조네. 한 명이 이걸로 보고 다음 애가 미사일 쏴. 엄청난 기술력이야. 세계 제일의 기술력이야. 아이고 아이고 물댕댕이 찍었네. 천보 안녕하쇼. 안녕하소. 귀여워라. 진행. 아, 그 화면 자꾸 버벅거려서 눈 아파. 어, 켈트자드. 일단 달아나서 작전을 계속. 켈트자드. 잠깐 얘기라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너무 바쁘군요. 야, 켈트자드 이렇게 생겼구나. 누더기. 켈트자드 하면 그 모습밖에 없어요. 사체 여러 구를 엮어서 만든 것 같. 그 뭐야? 조사는 녀석을 처치한 후에 해보자고. 명을 받들라. 그거밖에 기억 안 나. 제가 도와드리죠. 켈트자드는. 아 천보 자기한테만 쓰는 거였구나. 난 또 아군 지정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네. 창고를 파괴하라. 어서. 어서. 오 기어오는 거 봐. 미친.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제이나 씨. 안녕하세요. 2인 1조 다르갈. 어 보물상자. 나 저거 왜 못 먹었지? 방금 그건 뭐지? 검은 옷을 입은 그 마법사는 대체 누구고? 로브를 입은 자는 강령 술사인 것 같아요. 녀석과 졸개들이 이 역병의 배후인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 자를 찾아 이 문제의 해답을 알아내려면 안돌할로 가야겠군. 그래.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10분밖에 안 걸렸네. 이렇게 보면 재밌긴 해. 게임 자체는 재밌어. 근데 이 버벅버벅거리는 게 너무 답답해. 다음날 안돌할의 외곽에서 안돌할 외곽에 있는 갈대들이 규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삐걱삐걱하면서. 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뭐야 저거? 저쪽이요. 강룡술사와 함께 있던 이 금광에다가 저주를 걸어? 저 금광이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지켜볼 수만은 없겠어. 공격하라. 아니야 좀만 지켜봐. 저 금광을 엄청 녀석들. 주인님의 하긴 금광을 좋게 만들 리는 없지. 지네들이 이용하고 있었겠지. 이교도도 금은 필요했나 보네. 기지를 구축하자. 이교도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지원 병력도 없이 무작정 진입할 수는 없어. 없어. 좋은 생각이에요.
이것도 좀만 빠릿빠릿하게 게임 바뀌고 협동전 생기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용부. 성체 업그레이드 있다. 바로 성체 업그레이드부터 할까? 어차피 나무는 별로 안 쓰이더라고요. 방어 업글, 장총 업글. 난 이거 하고 싶어. 장총 업글. 바로 성체 업글 하자. 저급굿 접스톤 금광. 그리고 바로 농장 만들어야 돼. 아이고 여기 안 되네. 그러죠. 그렇게 합쳐. 그렇게 합쳐. 이렇게 딜빡하게 했냐고. 근데 넌 누구야? 얘는 언제부터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야? 무엇보다 누구세요? 당장 싸우러 가시죠. 뭐 벨로그랑 에릭인가? 누구야 대체? 야 뭔가 좀 진행해보자. 뭔가 숨겨둔 게 없나 좀 찾아봅시다. 집행자 또 있네. 뭘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자임. 아무튼 야 천부 되게 좋다. 알겠습니다. 아 농부를 할당하면 건물 속도 아 합동 건설이 된다고? 야 그건 또 몰랐다. 만화 물량 딱히 대단한 걸 주진 않는구나. 천박한 것. 지금 천막한 때 천박한 것이라고 한 거야? 좀 센스가 있네. 드립 센스가 있네. 보병 하나 만들고. 사제가 있었구나 여기. 사제는 내가 회복시켜줘야지. 작업 완료. 네. 끌어줘. 끌어줘. 왕의 재단 필요 없겠지? 농장 제재소. 전투 준비 완료. 목재 채취력과 석공 기술 필요할까? 병역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으리 더 일하라고요. 더 일하라고요. 작업장 성체 대장간. 대장간 어차피 대장간 만들어야 되네. 네. 예, 나으리. 오, 한 이거 뭐야? 나무를 세 개나 지고 한 손으로 벽을 짓고 있어. 대장간 만들어. 그럼 구석 어디다 짱 받고. 그렇게 합조. 그렇게 합조. 업그레이드 완료. 일단 나무는 계속 해야 되니까 농부 좀 많이 만들고. 네. 금이 좀 쌓였네. 대장간 필요해. 작업 준비 끝. 작업 준비 끝. 중독된다. 예, 듣다 보니 중독되네. 작업 이걸 한 번 캐서 모으고 한 번 더 캐고 두 개 모을 때 반납하는구나. 작업 준비 끝. 이런 방식이구나. 하나 좀 만들어 둘까? 그렇게 합죠. 네. 끌어줘. 이게 방어탑이니까 예, 필요하겠지. 비전 성소 일단 만들어. 작업 준비. 그리고 부시던지 어쩌든지 일단 만들어. 사제 중급 훈련? 됐어! 필요없어. 병력 좀 많이 생겼죠? 슬슬 푸시 해보자. 오 뭐야 이거. 어이씨 저주받은 광산인가. 했네. 길 좀 튀어나. 어? 언데드 스컬지. 스컬지 미션도 해보고 싶다. 강령술사 있다. 야 강령술사 언데드 스컬지. 정화하러 왔다. 이 땅을 정화하러 왔다. 정화해야지. 야 누가 뭐 쏜다. 뭐야 망자의 전당 공격한다. 아이고 죽어버렸네. 누구 쏘니. 야 사제 야 사제. 아 이럴 때 그냥 다 빼고 아서스만 첨부 걸고 때려. 제이나 죽었어 지금? 아니구나. 아 나 몰라 못 본 걸로 할래. 보고 싶지 않아. 제재소 어딨어?
끌어줘. 됐다, 깼다. 야, 저거 공격하는 거 무섭네. 지그라트, 영혼의 탑. 이게 언데드 건물인가 봐요. 신기하다. 사제 다 죽었다. 사제 왜 죽었어? 왜 사제가 먼저 따요? 제재소. 나도 만들어. 합동 건설해. 장충 업그레이드 성공. 아, 영혼의 탑 공격하고 있었구나. 뭐야 이건. 장전 완료.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캐고. 목재량 증가. 인간 건물의 방어도 생겨요. 이런 건 딱히. 다친 사람 있습니까? 야, 너 빨리 만화 회복량 좀 늘려. 제인한테부터 만화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땅을 정화하러 왔노라. 금이 더 필요. 금 부족해. 금 부족해. 와, 금광에도 뭘 달아놨어요. 이걸 다는 기술이 더 힘들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어, 이제 여기 멀티 먹으면 되나?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건가? 전투 준비 완료. 네, 전하. 여긴 누구 집이야? 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갤투자드입니다. 그리고 당신들께 경고하건대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네, 이 스토리 모르겠어요. 켈투자드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너냐 강령술사? 이 교단이라는 것도 네 소행이냐? 왜 여기서 이런 켈투자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주받은 자들의 교단에 역병에 오염된 곡물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제 뜻만은 아니.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마우 스토리를 다 보긴 했는데. 전 말가니스. 말가니스님을 섬깁니다. 나는 불멸이다. 스컬지가 이 땅을 정화하고 영원한 어둠의 낙원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 말가니스가 스컬지를 이끌었어? 리치 왕이 아니라 지금? 정화한다는 거지. 그야말로 대화하고 있어 서로. 악역과 선역끼리.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야 이미. 이미 끝나고 야 이따가 맥주 나러 갈까 하면은 그냥 둘이 먹으러 갈 것 같아. 맥주 먹으면서 말하겠지. 말가니스님은 이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으니 어서 떠나십시오. 은근 우리를 신경 써줘. 은근히 착해. 아, 갔어? 켈트자드 그래서 갔어? 펑피였잖아. 화물이 이미 이곳을 떠났다. 너무 늦었어. 철창 푸신 뭐죠? 아, 그냥 부서지는 거임. 창고가 펑피였잖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원래대로면 좀 정식으로 하려면 여기 멀티도 먹고 하고 싶은데 귀찮으니 그냥 합시다. 귀찮으니 그냥 진행합시다. 이거 뭐야? 아, 금광. 켈투자드 대결하러 가죠 이제. 선택 퀘스트는 없으니까. 아이, 이거 제가 설정하는 걸 자꾸 까먹네요. 무슨 번호 설정했는지를 자꾸 까먹어. 어? 아, 작업장에서 박격포 부대를 만들어? 이건 또 몰랐네. 자, 다 왔지? 야, 뭐니? 필요하십니까? 팀이 뭐야? 친구야? 다친 사람 있습니까? 친구야, 저기야. 팀이 누구야? 아, 뭔가 보물을 준다. 우월의 반지. 어허, 이런 숨겨진 아이템도 있었어. 보병 1번, 소총병 2병. 좋은 생각 같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 저 이제 정리를 못 해가지고. 숨기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처리했는데. 내가 핑 찍은 게 그 단축키 등록해 놓은 게 뭔지 몰라. 자꾸 까먹어. 그래서 안 하는 이만 못 하게 돼요. 고블린 상점이래. 오, 야, 상점.
보배 두루마리. 치외 두루마리. 근데 별 필요할게 없어. 나 돈 그냥 모을래. 잠깐만, 여기서 골드 모아서? 아서스한테 쟁여놓고? 어차피 이 골드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쓰는게 낫네. 뭐야, 상치물. 두루마리 잔뜩 사자. 그래. 그리고 이거 유지되죠? 이런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처리할게요. 무슨 일입니까, 친구요? 제가 해보죠. 무슨 일인가? 좋은 생각 같네요. 야, 사진 뒤로 가. 사진 뒤로 가. 사진 안 돼. 아서스 탱. 탱서스. 여기 누대기 있다, 누대기. 나의 아버지, 국왕 폐하를 위하여. 자, 첨부 키고 아서스 들어갑니다. 응? 아, 못 때리네. 첨부를 켜놔서. 잠깐, 이런 의미가 없잖아. 첨부를 키면 무적으로 인식해서 첨부 킨 애들을 안 때려요, AI가. 세상에, 이 생각을 못했네 내가. 이럴 것이란 생각을 못했어. 아, 근데 좀 복잡하네. 어렵네. 계속 빼는 컨트롤도 해야 되고 막. 도살장. 뭘 도살할까요, 얘네들은? 랩업. 눈보라. 그래, 이런 것도 쓰고 해야지, 제인하면. 방어도 증가나 찍는 게 제일 낫다. 제일 최고다. 켈투자드다. 야! 야, 그냥 죽겠는데? 켈투. 벌써 죽어버렸고요. 어리석군요. 제가 죽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 세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전 시발점이 됐구나. 켈투자드의 음무. 음무와 어둠.